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요, 암 환자가 먹어도 좋은 항암 생선 섭취법입니다. 저도 오늘 좀 굉장히 많이 놀랐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고기나 생선은 암 환자에게 좋지 않다라고 아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선 중에서도 암 환자에게 오히려 암을 억제하고 전이를 막고 암을 예방해주는 생선이 있었습니다. 두 종류가 있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하루 2리터 습관이란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아기 외과 명의십니다. 일단 와타요 다카오 박사가 동물성 단백질 섭취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일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고기, 육고기죠, 육고기. 고기는 닭고기 같은 이족 보행 동물은 조금 먹어도 좋다. 그러나 소와 돼지 같은 네 발로 걸어 다니는 짐승, 사족 보행 동물의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그 가이드를 주고 있습니다. 생선은 어떨까요? 생선도 이것도 뭔가 동물성 단백질에 속할 것 같으니까 몸에 안 좋겠지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흰살 생선과 등푸른 생선은 먹어도 좋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두 가지 생선은 실제로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조사 결과들이 있어요. 먼저 흰살 생선부터 제가 살펴볼게요. 흰살 생선. 대표적인 생선으로 이제 연어를 꼽고 있습니다. 연어 하면은 이거 뭐 붉은살 생선인데 왜 흰살이라 그러지? 저도 이제 당연히 붉은살 생선이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연어에 아스타크산틴의 항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생선은 기본적으로 붉은살 생선보다는 흰살 생선이 암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다랑어나 가다랑어의 붉은살에는 미오글로빈이라는 산화하기 쉬운 성분이 있어서 암 환자분들에게 좋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물론 좋은 영양소가 될수 있지만 치료가 끝났거나 치료하고 있는 암 환자에게는 별로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한번 정도는 가자미나 대구, 넙치와 같은 흰살 생선으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히 연어를 추천한다. 이 책의 저자가 말하기를 연어도 흰살 생선이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붉은색 하면은 이제 채소 쪽을 보면, 채소나 과일을 보면은 이제 붉은색을 띠는 이제 채소 과일들이 있죠. 그 야채와 과일의 붉은 색소는 카로티노이드라는 성분 때문에 붉게 보이는 건데요. 연어나 송어 같은 생선의 붉은 색소도 아스타크산틴이라는 카로티노이드의 일종이 들어있어서 붉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분이 면역 기능을 높이고 암을 억제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일본 미야자키 대학교 농학부 연구팀에서는 암세포를 이식한 쥐에게 아스타크산틴을 주입했더니 암세포 증식이 억제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스타크산틴이라는 그 성분이 암세포가 활동하는데 굉장히 큰 방해물이 된다. 그러니까 암의 활동을 억제하고 암의 전이와 증식을 막아준다라는 거죠. 아스타크산틴은 면역세포 중에서도 특히 림프구의 T세포 기능을 강화하며 나아가 암 발생뿐 아니라 전이나 재발을 막는 작용도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흰살 생선은 이제 그래서 이 연어가 제일 좋다. 연어에 아스타크산틴이라는 성분이 암세포의 증식을 막는 기전이 밝혀졌기 때문에. 등푸른 생선 말씀드릴게요. 이 등푸른 생선은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DHA가 많이 들어있죠? 이 DHA를 많이 섭취하면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것도 역시 밝혀진 거예요. 항암 작용을 하는 DHA 성분. 정갱이, 정어리,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이란 거예요. 이 DHA는 암뿐만 아니라 뇌졸중 등 생활습관병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생선 지방이나 소, 돼지고기의 지방 같은 동물성 지방들을 되도록 먹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어떤 실험, 어떤 조사가 있었냐면은 그린란드의 이누이트
그 이제 되게 추운 곳에 사는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글루 막 짓고 사는 그 민족 있죠? 이 이누이트족들이 예로부터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암이 적다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그럼 왜 적을까 봤더니 그들이 많이 먹는 바다표범 그리고 생선의 지방에 함유된 DHA가 암과 심근경색, 뇌경색을 막는 것이 밝혀진 거죠. 저 사진 보세요. 사진처럼 굉장히 그다 눈, 남극북극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채소과일 섭취가 어렵잖아요. 다른 뭐 지역보다. 근데 이들의 그암 발병률이 다른 곳보다 훨씬 현저하게 낮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연구조사 해봤겠죠? 그랬더니 그들이 주로 먹는 바다표범 고기나 뭐 생선 뭐 이런 곳에 함유된 DHA가 암과 심근경색, 뇌경색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었더라. 그래서 이 DHA가 이런 이제 암, 심근경색, 뇌경색을 막아주는 거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된 거죠.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도 밝혀졌는데요. 유방암이나 대장암을 예방 효과가 있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또 암세포 증식을 촉진하는 프로스타글라딘 E2의 생성을 억제해 암 증식이나 전이를 막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DHA를 많이 먹을수록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에는 DHA와 EPA라는 지방이 있어서 혈전을 막고 중성지방을 낮춰서 동맥경화를 예방한다는 것도 밝혀졌죠. 그래서 이 등푸른 생선은 DHA라는 성분과 EPA라는 그 성분이 있어가지고 암의 활동을 억제해주고 증식과 전이를 막아준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먹을 때 주의점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생선은 생선 구이로 먹죠. 근데 이 생선을 구워 드시면은 좋은 지방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회로 먹으면은 DHA와 EPA의 섭취가 효율적으로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흰살 생선과 등푸른 생선은 섭취에도 좋다라는 거예요. 흰살 생선 중에서는 연어가 가장 좋은데 연어가 붉은살이라고 해서 그 붉은살 생선이 아니다. 그 붉은색을 띠는 그 성분이 다르다는 거죠. 붉은살 생선들과. 그렇기 때문에 흰살 생선이고 흰살 생선 중에서는 연어가 최고다. 또 등푸른 생선에 DHA는 암을 예방하고 억제 증식을 막고 이제 이런 것들 확인이 됐다는 거죠. 이누이트족의 암 발병률이 낮은 것은 이 DHA의 섭취에 있었다. 그래서 이 등푸른 생선은 먹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이제 사실 뭐 이런 책을 통해서 이런 지식을 접하더라도 사실 굉장히 좀어좀 선입견이 있어서는 몰라도 뭔가 채소나 과일보다는 아무래도 좀 생선이니까 동물성 식품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나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인데요. 여러분들 뭐 여기서 먹어도 된다고 해도 뭐 엄청나게 많이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채소와 과일은 주스로 만들어서 하루에 2리터씩 많이 먹으라는 게 이제 그이 저자의 이야기고요. 생선, 우리가 동물성 지방, 동물성 식품들 안 먹을 수 없잖아요. 먹는다면은 뭐 육고기보다는 이런 생선 중에서는 흰살 생선과 등푸른 생선을 먹어서 조금 암 예방에 도움도 되고 암의 전이와 그 증식을 막을 수 있는 이런 식품이 이런 성분이 들어있는 생선들을 먹으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번 정도 이제 먹어도 괜찮다는 거고 이걸로 뭐 삼시세끼 다 먹어라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제가 쭉 보면은 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런 DHA가 좋다고 하니까 건강기능식품으로 섭취를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많은 선생님들 이제 의사 선생님들 인터뷰 해보고 이제 좀 책들 읽어보면은 자연 그대로의 그 성분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농축해서 뭔가 인위적으로 만든 거는 흡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고요. 또 실제로 그 효과가 정말 다 나타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이 정말 그런 효과가 뛰어나다고 한다면은 그건 이제 식품이 아니고 약이 되겠죠? 그래서 그 건강기능식품 사드실 걸로 채소와 과일 사드시고 또 이런 등푸른 생선과 흰살 생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